4000년의 사랑은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노래여서요. 두 분의 사랑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. 이현 씨 어떻게 보셨어? 아 뭔가 어벤져스 느낌? 진짜로? 아, 어벤져스. 네. 사실 리허설 때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았는데 위험하겠는데 싶었는데 그럼 뭐 오늘 1등 할 것 같은데요? 아니. 아? 아 근데 그 정도로 강렬했다. 예. 이정욱 씨는 어떻게 봤는지 네. 궁금해요. 아 정말 고음은 이렇게 하는 거고 경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. 네. 아 근데 사실 이 감정을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연준 군 같은 경우는 첫눈의 사랑 이런 거 이해해요? 그래요. 정말 제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면.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1000년 동안 난 사랑할 수 있다. 와.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. 이야, 아니 12살 친구한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몇 년 됐어요? 말 잘한다. 사귄 지? 네? 사귄 지 몇 년 됐어요, 이제? 아, 아니요, 아직 없는데. 아, 아니요, 아직 없는데. 걸렸어요! 천년의 사랑 이런 노래 들으면 그 애절함이 네. 더 이렇게 잘 느껴지기. 천년 무슨 천년? 아 내가 정말로 이만큼 살 수 있을까? 어.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. 저기 그게 몇 년 차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? 그때 지금 저 지금